안녕하세요. 범이답습니다. 오늘은 저 영상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파티클이 폭풍을 일으키는 그런 걸 만들어 볼 거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시간도 조절하는 게좀 보이죠? 네, 저런 것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파티클의 좀 기본이에요. 엑스파티클의 기본기이기 때문에 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도 괜찮은 튜토리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해외 튜토리얼을 보고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해외 튜토리얼은 블랙 매드 샤크라는 분이고요. 네, 엑스파티클 혹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분 걸좀 추천드립니다. 네, 물론 이렇게 설명하시는 건 없는데 보고 따라할 수준은 됩니다. 네, 보고 따라할 수준 되고 짧은 튜토리얼들이 은근히 많아요. 엑스파티클에. 그리고 옥테인을 주로 쓰시기 때문에 옥테인 유저들한테는 꽤 괜찮은 그런 튜토리얼입니다. 엑스파티클 튜토리얼이 그 자기네 렌더 프로그램 있죠? 사이클 4D라는 게 있는데 그거 쓰시는 분들이 은근히 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는 옥테인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옥테인을 가지고 계신다면 쉽게 그리고 간단한 것들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 프로젝트 세팅 갈게요. 프로젝트 세팅 가서 컨트롤 D입니다. 그리고 엑스파티클 하시는 분이면 뭐 프로젝트 세팅 단축키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FPS 25, 총 프레임은 350 프레임을 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티클을 생성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 거예요. 네, 파티클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장소를 만들 건데 이번엔 토러스를 쓸 거예요. 토러스를 써가지고 이걸 삥삥삥 돌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세그먼트를 좀 올릴게요. 윙 세그먼트 64, 파이프 세그먼트 32. 그리고 파티클이 조금 랜덤하게 튀어나오기 위해서 얘를 좀 뭉갤게요. 모양을 좀 변형시킬게요. 그래서 디포머 중에 디스플레이서죠. 디스플레이서 사용할 거예요. 쉬프트 누르고 클릭하면 밑으로 들어가죠. 자, 그리고 이걸 뒤틀기 위해서는 당연히 쉐이딩에 들어가서 쉐이더를 노이즈로 만들면 되겠죠. 노이즈. 자, 그래서 노이즈를 넣어주시고 노이즈 들어가서 세팅을 글로벌 스케일을 450, 그리고 얘를 조금 더 대비를 좀 줍시다. 대비를 조금 더 서로가 구분되게. 자, 그래서 대강 로우 클립은 30, 하이 클립은 70 정도, 75이 정도로 할게요. 뭐 상관은 없습니다. 몰아줘도. 자, 그리고 뒤로 가서 옵젝트의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서의 높이죠. 높이를 좀 높일게요. 20cm. 자, 높이고요. 이제 모양을 만들었으니 이렇게 만든 이유가 파티클이 이런 데도 튀어나오고 이런 데 튀어나오고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를 뺑뺑뺑 돌려야 되죠. 돌리는 거는 오른쪽 클릭해서 애니메이션 태그에 들어가서 바이브레이트 태그를 달 거예요. 바이브레이트 태그 달아서 로테이션만 돌릴 거예요. 로테이션. 로테이션 클릭하고 앰플리튜드는 360, 480, 350. 이것도 여러분들 이 회전하는 값에 따라 여러분들 그 폭풍이 일어나는 게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바꾸셔도 돼요. 꼭 이거대로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프리퀀시는 돌리는 속도는 0.07로 할 건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자유도에 맡길 거예요. 이거는. 자, 됐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엑스파티클을 넣을 거고요. 저는 아이콘을 빼놨는데 XP 에미터를 꺼내주시면 되고요. 뭐 이거는 인시디움에 들어가서 엑스파티클에 XP 에미터가 있어요. 이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제 파티클이죠, 본격적으로. 파티클이고. 자, 그리고 처음에는 여러분들 파티클의 그 보이는 모양 있죠? 지금 파티클이 이렇게 튀어나오죠? 이게 아마 이게 뭐 원형으로 돼 있을 텐데, 네, 저거 모양을 좀 바꿀게요. 보이는 거.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탭 있어요. 디스플레이 탭.
디스플레이 탭에 가서 지금 스퀘어로 돼 있죠? 네, 스퀘어 말고 저희는 다수로 할게요. 네, 점으로. 점으로 하고 색깔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색깔로 바꾸시면 됩니다. 됐고. 자,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 들어가서 자, 이제 이거는 에미터잖아요. 어디서 발생시키는가? 파티클이 나오는 장소죠. 그래서 넌 어디다가 파티클을 발생시킬 거니? 라고 물어보는 데가 이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보면 에미터 쉐이프가 렉탱글이잖아요. 디폴트가. 그래서 보면 렉탱글, 네모예요. 파티클 나오는 장소가. 근데 저희는 방금 만든 토러스에서 나가게 하고 싶기 때문에 에미터 쉐이프를 오브젝트로 바꾸면 돼요. 네, 오브젝트로 바꾸고 너는 어떤 오브젝트로 오브젝트에서 발생시킬 거니 해서 오브젝트를 선택하시는데 그냥 토러스를 넣으면 돼요. 토러스 넣으면 자 이제 파티클이 토러스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옵니다. 됐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티클을 건듭시다. 자 에미션에 들어갑니다. 이제 에미션은 파티클의 개수, 이제 지속 시간 이 부분을 조절하는 거예요. 속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 여기에 있어요. 자, 저는 벌스 레이트는 여러분의 파티클의 개수예요. 숫자가 높아질수록 파티클 개수가 많아지게 되고 저는 처음에는 1만 할 거고요. 마지막 렌더 할때 있잖아요. 렌더 할 때는 이거 숫자를 엄청나게 올릴 거예요. 왜냐면 지금 당장 숫자를 막 100만 개씩 넣으면 컴퓨터가 매우 매우 느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파티클 개수가 많아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됐죠? 오케이, 됐고. 자, 그 다음에는 속도라든지 여러분 속도도 여러분들 건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그렇지만 오늘은 건드진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얘를 약간 소용돌이 치는 것처럼 이제 만들어야 되죠? 파티클이. 그래서 모디파이어가 있을 텐데 엑스파티클 모디파이어 모디파이어 들어가서 모션에 들어가서 XP 터블런스를 넣을 거예요. 네, 난기를 넣을 거예요. 난기로 해서 계속 뺑뺑 돌게 XP 터블런스를 넣을 거고요. 저는 이렇게 아이콘이 사실 꺼내져 있는데 혹시나 또 엑스파티클 처음 하시면 아이콘 모양이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시니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XP 터블런스를 이제 건드려 볼 건데, 그냥 여기 보면, 예, 난기류의 스케일, 얼만큼, 그 정도죠. 이렇게 막, 얼만큼 빠르게 휠 건지, 그 스케일을 지정해 주는 부분이고, 스트렝스는 당연히 세기죠, 세기. 그래서 세기를 굉장히 강하게 줄 거예요. 700 정도 줄 거예요. 700 주면 어떻게 변하냐, 얘가. 엄청나게 날뜁니다. 아까도 속도 빠르죠? 삐져나가는 게. 자, 근데 문제 뭐냐? 이제 퍼져나가죠?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퍼져나가는 걸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뭘 넣냐면, XP Extractor라는 게 있어요. X-Particle, Modifier, Motion, XP Attractor라는 게 있어요. 아이콘은 이거예요. 아이콘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이 어트랙터는 모은다는 거죠. 끌어들인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트랙터는. 자, 그래서 여기 건드는 것도 이제 넌 얼만큼 건들 건지 물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포스는 255로 할 거고요. 스피드 리밋. 이거 얼만큼 속그 한계 속도죠. 스피드 리밋. 얼만큼 빠르게 빨려 들어갈 건지. 그래서 210 정도로 할 거고요. 그런데 이 오브젝트 셀렉트 하면 어디로 지정을 할수 있어요? 네, 어디로 내가 직접 지정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냥 얘가 nearest object 가까운 오브젝트에 달라붙게 할 건데 여기서 가까운 오브젝트는 당연히 토러스죠. 그래서 그냥 놔둬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이제 슬슬 돌아갑니다. 됐고 이제 토러스는 사실 보일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고 자 그럼 이렇게 그 안에서 잘 돕니다. 이제 이게 거의 다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러스에다가 오른쪽 클릭해서 XP 태그를 쓸 거예요. 인시디움 태그, 여기서 XP 콜라이더 태그를 달 건데 이거는 만약에 파티클이 이렇게 하다가 소용돌이 치다 부딪히면
다시 튕겨져 나가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달아, 이렇게 딱 달 거고, 여러분들 뭐 혹시나 바운스나 프릭션 뭐 숫자를 좀 조절하시면 또 아마 좀 달라질 거예요. 자, 됐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여러분 아까 이렇게 잠깐 슬로우 모션 되죠? 잠깐 슬로우 모션 됐다가 또 빨라졌다가. 그거는 XP 에미터에 오브젝트 들어가시면 여기 보면 리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네, 시간을 재조정한다는 거죠. 지금 100%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 속도로 가는 거고 여기를 통해서 속도를 조절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70프레임 갈게요. 어, 자, 여러분들 이거 엑스파티클 건들 때는 이렇게 막 건들면 안 돼요. 네, 막 건드는 게 아니고요. XP 에미터를 잠깐 꺼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지금 방금 제가 멈췄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컴퓨터가 계산을 해야 돼요. 네, 만약에 70프레임 딱 찍으면 얘가 70프레임인 거를 계산을 해야 돼가지고 느려집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자, 갑니다. 키프레임을. 제가 잠깐 눈을 껐어요. 리타이밍을 클릭하고 처음에는 75%로 할게요. 좀 느리게 찍고 80프레임에 가서 여기서 10%를 느리게 할 거고요. 1을 찍고 그 다음에 140프레임에 가서 70프레임 간격으로 할 거예요. 70프레임 간격으로. 그리고 키를 다시 찍고 그 이 80프레임하고 140프레임 사이는 속도가 10%인 거죠. 그다음에 150프레임에 가서 다시 원래 속도대로 돌려놓을게요. 75%. 자, 그 다음에 210프레임에 가서 210프레임 가서 키를 찍고요. 220프레임에 가서 10%를 놓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200 마지막 280프레임에 가서 자, 280프레임에 가서 10%를 찍고 290프레임에 가서 75%에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첫 프레임을 다시 돌아왔고요. 자, 여러분들 컴퓨터가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파티클 좀 살리고 자, 보도록 하죠. 자, 가다가 속도가 느려지죠. 느려지고 빨라지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 파티클이 얘가 그 개수, 자 여러분 제가 디스플레이 들어가서 HUD 들어가면 쇼 HUD 하면 여기 보면 파티클의 개수가 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파티클이 계속 늘어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아까 4만 1000이었는데 4만 7천 개잖아요. 이게 뭐냐면 얘 파티클이 계속 죽지 않고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중에 좀 파티클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없어지게 조절하기 위해서 그거는 XP 에미터 들어가서 에미션 들어가서 여기 보면 풀 라이프 스팬이 체크가 돼 있어서 그래요. 네, 약간 계속 살아나게 한다는 거죠. 저는 도중에 죽었으면 좋기 때문에 이걸 체크를 해제하고 넌 얼만큼 지속할 거니 해서 75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저는 45프레임으로 할 거예요. 자, 다시 여기 한번 볼게요. 파티클의 개수. 자, 18,000에서 계속 유지를 합니다. 이제 저. 자, 그래서 확인을 했어요, 이게. 자, 이제,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조금 재미가 없죠? 네, 그래서 여러 개 섞어서 할 거예요. 저 이름을 그래서 XP 에미터를 이거를 1번이라고 번호 붙여주고요. 터블런스도 1번이라 해서, 왜냐면 터블런스가 이 스톰을 만드는 핵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개를 선택하고 복사를 해요. 컨트롤 누르고 복사하고 번호를 붙일게요. 2번 2번 그리고 좀 배치를 합시다. 1번 2번 오케이. 자, 그리고 XP 에미터 2번에서 이제 파티클의 개수를 조금 줄일게요. 자, 여기는 5000개로 할 거고요. 그 XP 터블런스 들어가서 이제 좀 조정을 하시면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네.
좀 다르게만 하면 돼요, 다르게. 터볼런스를 조금씩 만져가지고. 그래서 저는 60%로 할 거고요. 스케일은, 세기는 740으로 할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복사합니다. XP 에미터 2번을 복사해서 3번으로 만들어주시고요. XP 터블런스를 또 3번. 하나씩 복사를 해주고, XP 에미터, 네, 이거 벌스 레이트는 5,000개로 놔둘 거고요. XP 터블런트 가서, 이번에 노이즈 타입을 한번 바꿔볼게요. 노이즈 타입을 심플렉스 폴린 노이즈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걸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스케일은 50%, 스트렝스는 820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아, 그 전에 여기 지금 플레이하면 어떤 게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네, 어떤 게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색깔을 좀 구분할게요. XP 에미터 3번에 디스플레이 들어가서 파티클에 들어가서 파티클 컬러를 저는 뭐 초록색 이렇게 바꿔보고요. 에미터 2번에 들어가서 파티클 디스플레이 파티클 컬러를 뭐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노란색. 자, 이렇게 보면 구분이 되죠. 초록색 뭐 노란색도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딘가 있겠죠? 자, 해서 됐어요. 네, 됐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게, 터블렛스가 들어가긴 했는데, 정확하게 잘 작동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다양성을 줄 거예요. 이 파티클이. 파티클에다가. 너는 어떤 터블렛스를 쓸래? 라고 물어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XP 에미터 1번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모디파이어라고 있어요. 모디파이어. 모디파이어에 들어가서 너는 어떤 터블런스를 쓸래? 그래서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번하고 3번을 한 게 아니고 들어가서 XP 에미터 1번 들어가서 2번하고 3번을 이렇게 지워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XP 에미터 1번은 터블런스 2번, 3번을 쓰게 만드는 거고 XP 에미터 2번 들어가서 1번하고 3번을 쓰게 할 거고 XP 에미터 3번에 들어가서 1번하고 2번을 쓰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원하는 터블런스를 더 만들어서 더 다양하게 만들고 싶으시면 여기다 계속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됐고. 자, 이제 옥테인에 가서 조절을 이제 살려보도록 하죠. 자, 이제 옥테인으로 왔고요. 옥테인 세팅은 미리 해놓죠. 제가 쓰는 프리셋을 쓸 거고요. 1024에 뭐 이렇게 쓸 건데 여러분들 이거 낮추셔도 상관없어요. 네, 아마 제가 했던 게 512에 디퓨전은 8이고요. 스페큘러는 이번에 없기 때문에 2인가로 했을 거예요. 네. 렌더 시간 좀 줄여야 되니까. GI 클램프는 1로 했어요. 그리고 크기는 네, 렌더 세팅 들어서 화면 크기는 인스타용으로 1080에 1080 해고 그리고 옥테인 렌더로 당연히 바꿨고 프레임 레이트는 25에 올 프레임을 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여러분들 이게 이걸 잘 모르셔서 엑스파티클 다루기 좀 어려우신데 이 엑스파티클을 어떻게 이제 옥테인에다 넣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어떻게 넣냐면 XP 에미터에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옥테인 태그가 있죠. 옥테인 태그에 옥테인 옵젝트 태그라는 게 있어요. 이거 선택합니다. 선택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태그에 파티클 렌더링이라는 게 있어요. 파티클 렌더링 이거를 선택을 하시면 뭐 이렇게 뜨거든요. 여기서 지금 none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geometry로 바꿔주시면 돼요. geometry는 이제 어떤 오브젝트를 파티클로, 어떤 오브젝트를 파티클을 만들 건지 여기다 넣는 거예요.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스피어를 넣겠죠. 스피어를 넣습니다. 근데 파티클이 작아요. 스피어를 조절할 건데, radius는 파티클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아요.
하나는 0.04로 하나 만들 거고요. 세그멘트는 사실 여기서 영향 잘안 받아요. 왜냐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입은 저는 아이코사 히드론으로 해서 조금 더 그래도 좀 동그랗게 만들고 싶은 거죠. 네. 자, 이렇게 하고 이거는 스피어는 1번 그리고 하나 더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2번 만들고 한 3개 정도 만들게요. 0.04가 아닌 0.05 그리고 하나 더 복사해서 3번 0.06 크기로 해서 만들고요. 자, 이제 뭐하냐? 다시 XP에미터 1번에 obtain 오브젝트 들어가서 오브젝트 태그 들어가서 얘들을 에미터에 각각 다 복사를 해주고요. XP에미터 1번에는 스피어 1번을 넣고요. 넣으면 얘가 스피어 1번이 나타나게 되고요. XP에미터 2번에 obtain 오브젝트 태그 들어가서 스피어 2번에 넣고요. 에미터 3번에 들어가서 당연히 3번을 넣어야 되겠죠. 스피어 3번을 넣고 자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제가 화면을 좀 어둡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됐어요. 보이죠? 네. 보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카메라를 하나 달게요. 옥테인 카메라를 넣고 달아주고 카메라 위치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볼게요. 자, 저는 리셋 트랜스폼을 누른 다음에 뒤로 마이너스 한700 정도 넣을게요. 이 정도로 할게요, 저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텍스처 작업 합시다. 텍스처 작업. 네, 텍스처는 여러분들 사실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냥 디퓨즈 매테리얼 3개를 쓴 거고 그냥 살짝 다른 색깔을 쓴 거예요. 디퓨즈에 들어가서 첫 번째는 HSV 색깔로 그쵸, 튜토리얼 따라 한 거예요. 192에 15%에 75%. 첫 번째는 자, 이걸 어디다 넣냐? 스피어에다 넣는 거죠. 스피어. 자, 넣고, 자, 복사를 합니다. 배터리를 복사해서, 이번에는 얘는 색깔을 125에 5에 55%. 아, 넣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스피어에 넣고, 복사해서, 자, 이번 색깔은 조금 파랄 거예요. 185에 15에 92. 넣고 세 번째 넣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게 되고요. 자, 이제 얘가 보면 그래도 흰색 좀 파란색 이게 보이죠? 보입니다. 자, 이제 라이팅을 좀 합시다. 라이팅 할 건데 저는 저번 거 해외 튜토리얼대로 그대로 만들었거든요. 그때 널 옵젝트 하나 만들게요. 널 얘가 한가운데 있을 거예요. 여기 파티클에. 그쵸? 그리고 너를 여기는 target 카메라 이렇게 이름을 짓고요. 자, 여러분들 obtain target light를 쓸게요. obtain target light 선택을 해주시고요. 들어갔죠? 자, 들어간 다음에 제 좌표를 정해왔어요. 그래서 그대로만 따라해주시면 그냥 얼추 비슷하게 나옵니다. 코디네이트 들어가서 1220 164, 마이너스 722.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이건 타겟 라이트이기 때문에, 타겟 라이트, 너를 들어갔죠, 이렇게. 그래서 각도는 지금 알아서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라이트 세팅은, 라이트에 태그 들어가시면 파워를 25로 할 거예요. 좀 어둡게 만들 거고. 자, 두 번째 라이트 갑니다. 복사해서. 이번 좌표는 49. 1066, 377cm. 제가 만들고요. 파워는 50으로 할 거예요. 아까보다 조금 밝죠? 자, 있는 거 없는 거 차이 보여드릴게요. 좀 차이 나죠? 500이 아니라 50. 자, 그리고 하나 더.
그리고 제가 하나 깜빡했다. 태그에 들어가서 메인에 들어가신 다음에 블랙 바디가 아니고 텍스처로 이렇게 바꿀게요. 텍스처. 그리고 타입을 텍스처. 자, 됐고 하나 더 넣을게요. 옥테인 라이트 복사해서 자, 이거 위치는 93에 마이너스 1204, 1224, 710. 그리고 파워는 25 이렇게 할게요. 끈 거랑 킨 거랑 살짝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이따가 블룸 파워로 넣어가지고 좀 다르게 할게요. 자, 검은 배경 만드는 건 그냥 HDRI 넣고요. 이렇게 비지벌 인바이러먼트 하나만 넣어도 네, 검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옥테인 카메라 들어가서 포스트 프로세싱 들어가서 태그 들어가서 이네이블한 다음에 블룸 파워를 조금 이렇게 높이면 이렇게 빛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높여서 글레어 파워는 한2 정도 이렇게 올려도 되고 저는 좀 낮출게요. 블룸 파워를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좀 약하게 보이냐면요. 여기다 파티클 개수가 적어서 그래요. 파티클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 렌더하기 전에는 파티클의 개수를 늘려야 된다. XP 에미터 1번에 들어가서, 오브젝트 들어가신 다음에, 아니, 에미션 들어가서, 에미터 1번에 250만 개를 내보내, 250만 개. 에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250만 개를 넣고요. 자. 에미터 2번에는 100만 개를 넣을 거고요, 100만 개. 그리고 3번에는 80만 개를 넣을 거예요, 80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 렌더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제 거랑 비슷하게 그 개수 맞춰질 거예요. 제가 여기서 시뮬레이션 돌리면 끊깁니다. 파티클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마무리하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에펙에서 여러분들 뭐빛 조절 더 하셔도 되고요. 제 거는 빛 조절 한 거예요. 네. 브라이트니스 조금 올린 값인데 에펙에서 색감 조절해서 여러분들이 뭐 자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튜토리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